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30분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 선물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오늘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모두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본과 홍콩의 하락세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가 또 많이 밀린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울 정도의 좀 어려움이 아시아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지금 시각은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세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대형주 위주로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상위 거의 20개 이상까지도 코스피 20까지도 모두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대형주 위주로서의 약세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변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코스닥의 경우가 하락폭을 좀 더 덜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맥점 자리로서는 2350선을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내일까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750포인트 수준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일수록 업종별의 좀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금융주들이라든가 뭐 저축은행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좀 이슈가 소멸되는 구간에서 좀 물량이 쏟아진다는 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애플 부품주 또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율주행 레벨4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자율주행 섹터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은 결국 FOMC 이후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결국에는 내일 FOMC,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죠. 그리고 내일 우리 시장에 이런 영향이 반영이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9월 장세를 이 날로 달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경에 금리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5BP의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오히려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시장은 어쨌든 75BP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은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오히려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절대적으로 이제 얼마를 인상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금리 인상보다 이제 그 인상 이후에 회의가 끝나고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8월 CPI 지표가 좀 높게 나오긴 했으나 좀 단일성에 좀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사실 파월이 어느 정도 좀 구원 투수가 될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인 국제 유가가 나름대로 90불 이하에 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은 FOMC 이후부터는 오히려 반등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고 단 그렇다고 해서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박스권과 업종 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내일 이제 또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시장 상황 내일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일도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